여러분 혹시 늙은 호박 집에 있으실까요? 저는 늙은 호박이 한 통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거를 한번 활용해서 요거를 건조를 해서 가루도 좀 내서 뭐 된장찌개에다 넣어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기 요리할 때도 조금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김치 그 찌개할 때 이렇게 넣어도 돼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게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호박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는 거좀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거 늙은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늙은 호박은 여러분, 그러니까 애호박이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않고 계속 오래도록 지속이 돼서 얼지 않을 정도까지 놔두면 오히려 그 숙성이 되면서 영양소가 더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정식 명칭은 청둥호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늙은 호박, 여러분, 이 늙은 호박. 이거 좀 보시겠어요? 제가 썰어놓은 거.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늙은 호박은 그 효능은 다이어트, 미용에 효과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는 무슨 성분 때문에 그러냐면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자, 미용에 되게 그 효과가 있는데 여성분들 미용에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어서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건조한 거를 또 이렇게 건조한 거를 방지해줘서 주름지는 거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와 산후 부종에 되게 좋은데 칼륨이라는 그게 들어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칼륨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죠. 칼륨이 또 단점이 뭐냐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칼륨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섭취하실 때좀 조심하시고 좀덜 드시는 게 좋고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칼륨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소변량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뭐냐면 배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증상 그 있는 분들은 그렇게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늙은 호박을 좀덜 드시는 게 좋던지 안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기와 눈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차로에서 드시든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뭐 부침개를 해서 드셔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장 건강에 좋고요. 심근경색 예방에 좋고 항암작용. 그다음에 여러분 탈모 때문에 걱정이시잖아요. 나이 들면 그것 또한 좀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참, 뭐냐면, 다이어트에도 여러분 되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든지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근데 적당히 먹는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깍둑썰기를 한 건데요. 너무 또 작게 썰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호박이 너무 작게 썰면, 얘가, 조금 뭐라 할까, 조금 막 저는 부서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이 정도로 쓰거든요. 좀 이따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호박 덩어리로 한 덩어리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썰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건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썰어놨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쓸어놓고, 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통 쓰시려면, 쓰실 때 조금 쉬었다 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쓸다가 너무 힘들면 쉬었다 쉬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깍둑 썰기로 했죠. 이거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노란빛으로. 주황빛이네요, 여러분. 노란빛이 아니라 주황빛이다. 그죠? 주황빛으로. 주황빛으로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시면 아름답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썰어놨어요. 이거는 뭐할 거냐면 여러분 가루낼 거예요. 가루낼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가루낼 거는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약간 조금 두껍게 쓰러졌어요. 한 0.5mm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또 왜냐면은 또 호박이 여러분이 이제 좋은데 또 이제 쓰는 것도 또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호박은 거의 한 통은 다 썰었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늙은 호박은 여러분 활용도가 되게 많고, 저는 이제 지금 늙은 호박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껍질째 사용합니다. 이게 껍질째. 깨끗이 닦으셔갖고, 깨끗이 닦았어요, 여러분. 이게 껍질에 그더 좋은 성분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호박은, 늙은 호박은 다 버릴 게 없습니다. 꼭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씨. 씨는 또 따로 났는데요. 씨도 그렇고 이 속에 있는 그것 또한 다 약이 돼요. 그래서 호박은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 그렇게 다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박꼬지를 하실 것 같으면 호박을 껍질을 벗기셔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호박을 벗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갈아서 껍질째 부침개를 해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껍질이 더 효능이 많으니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껍질, 이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뭐냐면 차를 덮을 때 껍질까지 다 덮을 거고 또 하나는 말리는 것도 다 껍질까지 해서 갈아서 음식에 넣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호박을 손질하실 때이 안에는 여러분 숟가락으로 파시던지 아니면 국자 같은 거로 이렇게 파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가 잘안 되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 나중에 끝에는.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1cm, 2cm, 3, 4, 5, 6, 7, 8cm에서 9cm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손질하기 편하게 여러분 반을 잘라요. 이렇게 반을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일단은 이거 하실 때는 여러분 칼이 잘 들어야 돼. 칼이 안 들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 부분 여기 요거는 좀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너무 오래된 거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여기 가까이서 쓸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는 이거는 뭐할 거냐면, 여러분, 그거 할 거예요. 그 뭐냐면, 말릴 거. 말려서 갈아내는 거. 지금, 요렇게, 요렇게. 이건 좀 두껍게 쓰러졌네. 이거보다 0.5mm. 0.5mm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써시면은, 딱딱해서 힘들어요. 껍질까지 요거를 요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쪽 넓은 면부터 요렇게 한 0.5mm로 쓸어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 칼을 여러분 가셔야 돼. 지금 이것도 조금 두껍게 쓰러졌다.
한요 정도로 쓰시면 좋아요. 이거는 좀 두껍게 쓰러졌어요, 여러분. 요 정도. 이게 뭐 0.5mm는 안될것 같은데. 그죠? 요 정도 쓰시면 돼요. 요 정도. 요거는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셔서 잡고, 이렇게 쓰시면 돼. 이걸 약간 위로 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좀 쓸기가 힘들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색감이 주황색이라 너무 이쁘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쪽으로도 한번 썰어볼까? 이게 더잘 쓸린다. 얘. 여기가 여러분 더잘 쓸린다.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이게 좀 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또 두껍게 쓰러진 거는 뭐이 정도는 뭐 그냥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쓸어야겠어요. 높이를 좀 맞춰야 돼.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 높이를 맞춰서. 좀 이게 쓸기가 어렵죠? 힘도 가해져야 돼.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이게 조금 끝에 가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넣고 끝에 가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끝에 가서는 큰일 나. 다쳐 손. 이거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얘를 손을 받치지 마요. 받치면 여러분 잘못하면 손 다쳐. 자, 끝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셔서 이제 건조기에다 말릴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좀 두꺼워요.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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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안 다치게 잘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끝에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자,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건조기 이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놓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끼는 거부터 이렇게 놓으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좀 짧은 거. 이렇게. 이쪽에는 이제 기름면을 먼저 이렇게 드세요. 건조기 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짧아. 여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일단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면적을 좀 넓게 쓸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짜투리 같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시면 돼. 짜투리. 이나저나 이거 다 가릴 거니까. 이렇게 넣으세요. 하시고 요런 데도 이렇게 같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 돌리실 때는 여러분 만약에 10시간을 돌리면 5시간이나 3시간 있다가 꼭 돌리셔야 돼요. 안 돌리시면 여러분 그게 저기가 돼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남은 거는 약간씩 여러분 겹치셔도 돼. 얇은 데다가. 왜냐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겹치셔도 돼.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 손이 노란해졌어요. 이걸 지금 호박을 쓸었더니 노랗더라고. 이렇게 갖고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짜투리도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말리면 아주 조금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뻐요 여러분. 색깔 예쁘죠? 와 정말 예쁘다. 주황색으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단호박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쓰셔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를 해드릴 거냐면 이제 단호박을 단호박을 여러분 뭐냐면 깍둑썰기. 단호박을 이제 깍둑썰기를 하셔서 깍둑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차로 하시는 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냥 팬에다가 덮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약간 얘가 전분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갖고 되게 덮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여러분 깍둑썰기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호박도 마찬가지고 박도 그렇고 뭐 이런 그 호박 종류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건 더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 0.1cm 한 1cm 이 정도 이 정도로 쓰르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이거 한 1cm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 1cm 그러면 이렇게 지금 쓸어 놓을게요. 너무 또 저기하게 쓰면 안 돼요. 손 안 다치게 잘 하세요. 칼은 꼭 이렇게 여러분 갈아서 하시고 칼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쓸어놨죠. 이렇게. 이거 한번 두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쓸어요.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죠? 한 1cm 정도 될까요? 이 정도로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게 이제 덮음을 하면 여러분 얘가 줄어요. 그러면 여기가 면이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이렇게 넓은 데가 있고 이렇게 또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짧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써는 게 틀려요. 봐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넓어.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여러분 얘를 이렇게 반을 잘라요. 반을 잘렸는데 뭐냐면 이쪽 거는 더 오므라들어요. 이 껍질 있는 데는 덜 오므라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오히려 이 껍질 있는 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좀 여기를 조금 뭐냐면은 여기보다는 덜 넓게 자르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1cm가 넘는다면 얘는 그냥 1cm에서 0.5cm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예쁘게 하실 거면 이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는 게 낫죠.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먹는 거니까 그냥 하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 뭐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깍둑썰기인데 이렇게 우리 왜 그 여러분 왜 저기 하잖아. 그 우리 저기 뭐지 여러분? 우리 저기 뭐더라? 카레라이스 할 때 그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쓰시면 뭐가 좋냐면
뭐냐면은 부서지지 않고 일단은 덮으면서 부서지지 않아요. 호박이 얘가 물이잖아요, 물.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부서지지. 자, 여러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요 껍질 있는 부분이 사이즈가 더 얘보다는 덜 되게 자르라는 거예요. 반은 아니고 한요 정도 이렇게 잘라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시죠, 여러분? 하셔서 이렇게 잘라시면 뭐 쉽죠, 뭐 이건.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색깔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그냥 힘들면 좀 쉬었다 해요. 손목에 무리가 오거든요. 저 아까 조금 아까 손목에 무리가 오더라고. 그래서 좀 쉬었어. 쉬면 어때요? 내 집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반 잘라.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은 이 껍질 쪽에 있는 면을 봐봐요. 여러분 보이실라나? 이렇게 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 정도로 자르면 딱 맞아요. 그러면 밥에다 넣어먹을 때도 좋고, 밥에 넣어먹을 때는 그냥 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물을 이거 여기 저기를 먹는 겨. 이 끝에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르면 되지, 여러분. 여기는 작잖아. 봐봐, 끝으로 갈수록. 그럼 이거는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지.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보셔야 아니까. 자, 호박차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깍둑썰기처럼 하셔야 여러분들이 덮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걸 사실 시간이 있으면 물에 한번 씻어서 얘를 한 찜통에다 30초 정도 한세번 정도 쪄서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귀찮네요. 이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건조기에다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봐봐.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응? 이거 봐봐.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내 손도 주황색이고. 이렇게 자르세요? 호박차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뭐냐면, 또 저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건조를 해야 되니까. 건조는 여러분, 저는 지금 얘를, 60도시에서 여러분, 16시간 정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빨리 하기를 원하면, 70도시에서 한 7, 8시간 하시면 돼요. 저는 조금, 느리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저는 이거 호박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엑기스와 그 다음에 식초를 담았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 뭐 수제차의 재료는 너무너무 많죠. 근데 힘들어서 그렇지. 좀 음식에 요리에 좀 재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우. 이쁘다. 하나 남았네. 뭐 집에 있어도 바쁘죠. 뭐 얼마 이런 거 하고. 어제도 저기 사과식초 조금 더 손질을 하고 감식초 뭐 이런 애들도 좀
더 보고, 여러 가지. 집에서도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너무 이쁘죠, 색감. 진짜 자연이 주는 색감은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요렇게. 너무 예쁜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깍둑썰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건조기에 한, 저는 이제 그 확실한 시간은 제가 돌려보고 확실하게 얘기 드리는데 아마 제가 한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할것 같아요. 그거는 저기 쇼트 동영상에다가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렇게 썰으셔서 건조기에 말리셔서 덮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덮금하는 거는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쁘다. 그죠? 예뻐요. 많이 예쁘네요. 우리 여러분들 참 건강하셔야지. 이게 호박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은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네, 행복하십시오.